자 이제 지금 자막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STN과 썬더파이브의 오픈부 준결승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팀 모두 제가 오늘 뭐 중계하기 전에 네. 계속 경기를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두 팀 모두 어저께부터 굉장히 또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올라왔던 팀이죠. 자, 그리고 뭐 특히나 지금 뭐 몸을 풀고 있는 이 썬더파이브 흰색 유니폼의 이 0번 네. 정현우 선수. 네. 정말 좋더라고요, 실력이. 다들 뭐 오픈부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뭐 다들 우승을 노릴 테고요. 보통 기량의 선수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STN의 경우에는 팀 이름이 세컨드 투 논. 최고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 준결승에서 이제 썬더파이브를 만났습니다. 방송국이 아니었군요. 자, 양 팀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고요. 자, 이 두 팀 모두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작부터 뭐 기싸움이 대단하네요. 네. 이 경기장 안에 코트 위에 이 선수들의 뭐 눈빛이나 네. 이런 것들 자체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중계석까지. 기싸움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양 팀 다 뭐 경험 많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될지 다 플랜이 서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 불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썬더파이브의 이종욱 선수가 먼저 자유투로 팀의 1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조용록 선수의 박스아웃이라든지 이런 예. 플레이가 상처 눈에 띄었거든요. 강한 몸싸움. 네. 지금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죠. 이 조영록 선수가 네. 네. 이 초반에 아마 신체 접촉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누적되는 팀 파울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욱. 자, 돌면서 자,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네.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의 블록을 좀 의식했는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윤성수 블락에 막힙니다. 그리고 골 및 공격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엔드원입니다. 네, 시작 좋습니다. 네. 자, 김민우 선수의 높이가 돋보였던 그런 플레이였죠. 자,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집중력이 또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추가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자, 경기 극초반인데 팀 파울이 두 개씩. 네, 그렇죠. 자, 이번 경기의 관건은 이 파울 관리. 아마도 이 경기 끝났을 때 양 팀 다 10개 이상씩 기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초반에 몸싸움이라든지 접촉이 팽팽합니다. 중견전이. 자, 뭐 팀 파울이 10개씩이 될 정도면 경기를 꽤 오래 할 것 같죠? 네. 자, 돌면서 아쉽게 돌지 못하는데요. 좋았어요. 선언하는 슛 네. 들어갔습니다. 자, 10번의 김민우 선수. 자, 지금은 네 부적 소리의 네, 심판들이 우선 네. 경기를 멈췄고요. 자,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윤성수 그리고 짧게 핸드오프 외곽 윤성수 높게 떴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울 선언. 네. 자, 조용록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네. 이 윤성수의 외곽을 좀 봐주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자, 우선은 뭐 아직까지 두 팀을 비교해 봤을 때 STN의 김민우 선수가 높이는 가장 높아 보이고요. 안쪽 트윗 조영록 포스트업 돌면서 골 밑. 굉장한 힘이에요. 네. 네. 자, 뭔가 이제 엔드원을 또 노려봤는데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인사이드 자리를 굉장히 잘 잡는 선수예요. 네.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99번의 이유민 선수의 파울. 정현우 드리블 좋습니다. 정현우 정현우가 해결합니다. 네. 뭐 역시나 전 경기에서 이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올라가죠. 네. 페이크 이후에 길을 열어줬어요. 네, 윤성수. 그리고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는 네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선수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나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네, 교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예.
굉장히 갈비뼈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정현우 선수가 네, 해결해 주는 장면이었고, 그러면서 뭐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STN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네, 역시나 뭐 코트 위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 자, 짧게 그리고 외곽으로 빠집니다. 다시 한쪽 투입. 자, 백 동작 이후에 드라이빙. 아하, 네, 좋았어요. 자, 뭐 윤성수 선수 파이브가 순간적으로 좀 수비 집중이 떨어졌거든요. 네. 자, 그리고 썬더 파이브가 조금 흐름을 잃었습니다. 네. 자, 썬더 파이브는 지금 1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분 사이에 실점을 막지 못하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오! 좋았어요. 자, 이유민 선수. 지금 현재 뭐 메인 볼 핸들러스로 득점 올렸던 이 정현우 선수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풀어갈 선수가 필요했거든요. 자, 방금의 이 수비가 팀의 집중을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민우와 이유민의 대결. 저 뭐 이번 경기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최선우가. 자, 이종욱. 다시 외곽 그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운드 패스 골 밑. 아, 좋았어요. 네. 아, 지금 정현우 선수가 없을 때 썬더파이브가 조금씩 분위기를 또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이유민 선수의 블락슛이 있었습니다. 오. 자, 지금 STN 선수가 힘은 좋지만 네. 스피드에서 밀리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썬더파이브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방송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약간의 이제 선수들끼리의 트래시 토크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또 그 뒤에 또 데드타임 때는 또 바로 또 격려를 해주고 네. 또 미안하다 사과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현우의 리바운드. 어허. 자, 힘과 힘의 대결이었는데 밀리지 않아요. 네, 살벌합니다. 정현우와 조영록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아, 정현우 선수는 네. 뭐 야생마 같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골밑 김민우 볼을 놓쳤습니다. 자, 몸을 던졌는데요. 헤드볼. 야. 아, 지금 너무 아쉬워하고 네, 있어요. 굉장히 네. 아쉬워하죠. 최선우 선수로 보이는데 몸을 끝까지 날렸죠. 네, 그러니까 결승, 준결승, 결승을 노릴 정도의 전력이라면 네. 저 정도의 집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직접 어렵게 던졌습니다만 자, 본인이 직접 가져왔고요. 골밑 김민우 파울을 가져옵니다. 자, 최선우 선수의 파울. 자, 자유투가 주어지고요. 김민우가 준비합니다. 자, 현재 썬더파이브가 팀파울이 두 개 더 많은 상태고요. 자, 김민우. 자, 본인의 리바운드. 다시 골밑. 아, 잘 올라가줬어요. 네. 자, 점수는 6-3이 됐습니다. 석점차 외곽 정현우 스텝백. 아, 수비 좋았죠. 네, 자, 외곽이 네. 안 들어갔습니다. 윤성수 페이드웨이 짧았어요. 네. 자, 오, 스피드가 좀 굉장히 빨랐는데요. 자, 김민우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 성인부는 또 다르네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터프합니다. 정현우 불발됐습니다. 뭐 썬더파이브로서는 이 정현우 선수가 조금 터져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민우의 미들슛 불발. 썬더파이브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STN도 더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굉장히 뭐 경기는 치열한데 득점이 나지 않으면서 네. 조금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얘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네.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밸런스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작 과정에서 네 아하 이동현 선수가 조금 항의를 해봤거든요. 네. 자 오른쪽 오 들어갔어요. 내각이 나왔습니다. 네. 자 썬더파이브 입장에서 굉장히 또 필요로 했던 그런 슛이었습니다. 네. 1점차밖에 나지 않게 됐어요. 굉장히 성큼 한 발자국 내딛었죠. 네. 점수는 한 점차. 아직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이동윤. 네. 김민호에게. 트래블링. 트래블링. 네. 자 순간적으로 3명의 수비가 붙었거든요. 자 일단은 STM 입장에서는 볼을 갖고 좀 경기를 풀어준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약간 뻑뻑해졌거든요. 자 썬더파이브 입장에서 기회예요. 정현우 스텝백 안 들어갔습니다. 오호. 오 지금 네. 오, 오 네. 네. 정말 거치네요. 지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저도. 네, 이런 몸싸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서로 박수치면서 네. 네, 더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뭐 3x3 이렇게 거친 스포츠입니다. 네, 굉장히 터프하죠. 네. 자, 살려냈고요. 먼 거리 짧았습니다. 자, 공격권의 썬더파이브 오른쪽 코너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좋았어요.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이유민입니다. 네, 정윤우 선수가 한번 팁해줬는데 네. 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연결도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민 선수의 득점과 함께 양 팀 6대6 동점이 됐고요. 네. 자, 이유민 선수도 알토랑 같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ST는 초반에 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공격 전개 방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선언된 이 상황에서 뭐 힘으로는 외관으로는 STN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최선우 선수, 정현우 선수, 뭐 이종 선수까지 정말 힘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 썬더파이브였고요. 수지가 보이고 있죠. 네. 루즈볼을 향한 집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새 점수는 6대6 동점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민우 스탑 점퍼 외곽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 해결 조영록. 자 이종욱 던졌습니다. 오! 터졌어요. 아 이종욱 자 두 개째. 자 잠잠했던 외곽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고요. 네. 자 밖에서 응원 소리가 굉장하네요. 네. 자 이럴수록 또 에너지가 더 올라가게 되죠. 네. 아, 이 외곽 슛은 정말 큰 거 한 방이었습니다. 네. 네. 오! 또 들어왔어요! 자, 정현우 선수까지 터졌어요. 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현우의 네. 자, 외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코트 바로 앞쪽에 중계석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만 몸에 찰과상이 굉장히 많죠. 아, 그렇죠. 네. 넘어지면서 찍히고 피로나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 정현우 선수 네. 네. 그래, 카메라 위치까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STN도 평정심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흥분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경기가 안 나오거든요. 네, 더 또 더 과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지금 공유수 파울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 STN으로서는 경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썬더파이브는 우선 팀 파울이 6개, STN은 5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현우 외곽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동윤 김민우 들어가면서 오! 블록샷! 와 정말 이유민 선수가 네. 수비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네. 아 굉장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 밖에 있는 응원 소리와 함께 썬더파이브가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킨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 던졌습니다. 자, 정확했어요. 네, 나왔어요. 네. 이성수.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이유민, 볼을 놓칩니다. 윤성수 가져왔습니다. 패스 잘 좋았어요. 골밑. 연결 좋았어요. 네. 조영록. 아, 이 경기 정말 재밌네요. 네, 양 팀 모두 다 여기까지 올 자격이 있는 팀들입니다. 네. 자신들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팀이죠. 자, 지금은 이 외곽과 함께 뭐 수비 성공 그리고 득점까지. 자, 왼손 어렵게 던졌습니다만 에어볼. 자, 수비자 파울이었어요. 네. 지금 통증을 조금 느끼고 있는데, 네. 네, 그래도 거친 경기지만 역시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 앞선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가 침착하게 잘 쫓아가졌고요. 네. KSO 리그 첫 번째 세미파이널 하늘 내린 인재와 DSB와 하늘 내린 인재의 경기가 A코트에서 자, 이동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많이 아쉬워요. 네, 지금 공을 때리려고 했어요. 공이 뭔지니까. 경기 준비되는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동윤 선수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죠, 있는 거죠. 많이 아쉽죠. 네. 1점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동윤 2구째 들어왔어요. 2구는 성공했습니다. 네. 자, 옆쪽으로 스텝 밟으면서 던졌는데 짧았습니다. 정현우. 자, 정현우 선수가 이 머리에 묶고 있던 밴드를 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종욱 선수는 샤클하게 쫓기면서 던졌습니다. 네, 이동윤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어요. 네. 이동윤 외곽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김민우. 자, 외곽 빼줍니다. 자, 잘 빼줬거든요. 윤성수 아~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김민우입니다. 자, 하지만 김민우 선수가 인사이드 있었어요. 네. 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 네. 다시 STN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STN도 이제는 파울 조심해야 되고요. 네. 썬더파이브는 이미 팀 파울에 걸린 상황입니다. 정현우, 아, 해결하지 못하네요. 김민우, 그리고 윤성수. 제쳐냈고요.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윤성수 외곽만 아니라 돌파까지 잘해냈습니다. 네. 빈틈이 보이면 곧바로 파고드는 두 팀의 선수들이고 지금은 또 한번 뭐 STN에게 공을 받습니다만 네. 자, 이종욱 선수가 바로 추차가네요. 네. 지금 썬더파이브에서 이종욱 선수가 외곽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자, 썬더파이브의 공격. 정현우 아, 올려놨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다시 동점. 네, 손살 갔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 뭐 한 점 차. 자, 혹은 연장점. 네. 네. 자, 지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정현우 선수 공격자 파울 유도해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이 네. 됐고요. 자, 현재 점수는 13-13 동점. 남은 시간에 1분 50초. 정현우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 어렵게 던집니다. 오! 이게 들어갑니다. 정현우입니다. 이야, 이게 들어갔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 경기. 네. 네. 이 정현우 선수가 워낙 타이트한 수비와 함께 거리도 멀었고 그렇습니다. 정말 급하게 던졌거든요. 아, 정현우입니다. 이번에도 정현우예요. 에이스 모드 발동했습니다. 네. 자, 14-16. 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썬더파이브 쐐기를 박을 기회를 잡았어요. 경기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네요. 아, 네, 지금 이 장면. 아, 네. 들어가는 순간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네.
자, STN도 아직 기회가 충분합니다. 네. 타임아웃을 통해서 또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겠죠. 뭐 1분 13초 그리고 2점차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스코어고, 아, 네, 혹은 뭐 썬더파이브로서는 또 지킬 수 있는 스코어 상황에서 지금 이 작전 타임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짧았을 거예요, 선수들에게는. 아, 정윤우 선수 대단하네요. 자, 양 팀의 경기 다시 출발합니다. 정윤우. 정윤우. 아, 자, 지금 파울을 했어요. 네. 투샷이에요. 그렇죠. 우선 뭐 정현우 선수가 또 개인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고, 윤성수 선수의 파울. 자, 1구 성공했습니다. 자, 자유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거든요. 자, 팀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정현우 2구째 들어왔어요. 2구도 성공합니다. 네. 자, 점수는 어느새 넉 점차. 윤성수, 김민우에게. 김민우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 네. 네. 지금은 파울을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 대놓고 파울을 좀 유도했던 그런 작전이었는데요. 네. 어쨌든 썬더파이브도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김민우 선수는 자유투를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켜야, 네, 하는 상황인데 1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2구째. 2구는, 아, 들어왔어요. 네, 어렵게 들어갔네요. 자, 빠르게 또 매치업 상대를 찾아야 했죠. 이종욱. 이종욱. 자, 이번에는,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45.8초면 뭔가 반전을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네. 윤성수.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아, 약간 힘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반칙이 선언됐는데. 네. 아, 지금, 네, 정현우 선수가 웃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뭐 손대범 해설위원이 경기 초반에 말씀했던 팀파울 10개씩 이상. 네. 네. STN은 10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면 공격권까지 주게 되거든요. 네. 자, 2구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점만 더 하면 썬더파이브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 남은 시간은 약 40초. 정현우. 정현우. 자! 마무리 지었어요. 자, 정현우가 결국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생마네, 야생마. 네. 자, 뭐 경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죠, 중반까지. 네. 정현우 선수가 에이스로서 터져줘야 했는데 터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종욱 선수의 이 외곽 득점은, 네, 썬더파이브를 살려내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욱 선수가 끌고 뒤에서 정현우 선수가 밀면서, 네, 네, 결승 진출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아, 네.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특히나 정말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정현우 선수가 타이탄 수비와 함께 밸런스가 모두 무너졌는데 먼 거리에서. 아, 그렇죠. 이것이 정말 큰 힘이 됐죠. 네. 자, 정말 재밌는 본선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트 위에 이 선수들의 뭐 눈빛이나, 네, 이런 것들 자체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계석까지 기싸움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양 팀 다 뭐 경험 많기 때문에 초반에,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윤성수 블락에 막힙니다. 그리고 골밑 공격 리바운드. 아, 좋아요. 엔드원입니다. 네, 시작 좋습니다. 네. 경기를 꽤 오래 할 것 같죠? 네. 자, 돌면서 다시
쉽게 돌지 못하는데요. 아 좋았어요. 선언하는 슛 네. 들어갔습니다. 더 드리블 좋습니다. 정현우 정현우가 해결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SDN이 득점을 다시 외곽 그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운드 패스 골 밑 아 좋았어요. 네. 아 자 본인의 리바운드 다시 골 밑 잘 올라가줬어요. 네. 자 점수는 자 공격권은 썬더 파이브 오른쪽 코너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아 좋았어요.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이유민입니다. 네 정윤우 선수가 한번 팁 김민우 스탑 점퍼 외곽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 해결 조형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킨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 던졌습니다. 자 정확했어요. 네 나왔어요. 네. 윤성수 정현우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 어렵게 던집니다. 오! 이게 들어갑니다. 정현우입니다. 야 이게 들어갔어요. 정현우 정현우 자 네. 마무리 지었어요. 자 정현우가 결국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생만의 야생.